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협은 지역에도 비상신호를 울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비교적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광양만권이었지만 최근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네, 현 시점의 위기를 넘어 지역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에 코로나19가 상륙한 건 대구 신천지발 확산이 시작됐던 지난 2월 28일. 대구를 방문한 순천의 한 간호사가 동부권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신천지발 확진자 2명이 여수와 광양에서 더 발생했지만 대대적인 전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구 주소지였기 때문에 우리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주소지 주로 오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는 아마 이 학생만 다니는 것 같아요. 한 달 후인 3월 31일 여수와 순천에서 해외 입국발 확진자 3명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과 20대 남녀인 이들은 시설 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아 특별한 지역 전파는 없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전용 KTX를 이용해서 중서부권은 나주역에서 동부권은 순천역에서 각각 이 하차를 하도록 하고 셔틀버스를 통해서 임시 검사 시설에 서울 이태원발 전파가 시작된 5월 전남도 내 400여 명의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월에는 광주에서 집단 전파가 시작돼 지역에도 긴장감이 돌았지만 이번에도 그 여파를 확진자 없이 피해갑니다. 코로나 청정구역이라는 단어가 대대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 지자체들도 일각의 우려를 딛고 지역 경제를 위해 조심스레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네, 나쁘진 않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확진자가 줄었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쉬는 때 사람들이 많이 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서 참 불안하고 하고 어쩔까 하다가 또 우리 여수 나타나면 어쩔까 걱정이. 남해안에만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왔던 8월 광복절 연휴.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19일부터 순천과 광양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서울 방문 판매 업체를 방문한 여성 확진자를 시작으로 순천에만 26일까지 헬스장, 병원, 학원을 가리지 않고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순천도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4일 동안 16명은 서울의 640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순천은 지금 팬데믹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일 오전 9시 기준 전남 동부권에는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만 5,600여 명의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았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감염병이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무겁게 검증하고 나선 시점. 이제는 지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